대박이잖아. 제가 그 썬드라이 토마토 샌드위치를 먹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걸 만들 생각이에요. 와, 토마토 냄새. 2단으로 넣으니까 위아래 차이가 엄청나네요. 이 정도? 얘네로는 뭔가 턱없이 부족해 보이네요. 오씨. 저는 월계수 대신에 타임 넣어주려고요. 똥뭉치도 넣어주고. 나 진짜 이 똥뭉춤이 어떻게 해요? 왜 맨날 안 찍는 거야? 완성. 고구마가 터질 수 있는 거야? 내가 고구마를 그렇게 많이 돌려봐도 고구마가 터지는 건 못 봤는데. 와, 바질 페스토 냄새 너무 좋다. 앞으로 2시간의 노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두 배만 부풀어줘야 할 아이가 큰일 났다. 제일 어려운 부분. 잘 됐어. 너무 잘 됐다. 너무 적게 잘랐다. 아, 이게 되게 쉽지 않군. 잘하고 있었잖아. 나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지 않아요? 어머, 미친 것 같은데? 으악! 너무 좋잖아. 오. 진짜 이거 짱이에요. 매우 듬뿍듬뿍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또 너무 많이 넣으니까 넘쳐가지고 지저분하더라고요. 아, 버터크림 맨날 실패하다가 성공하니까 너무 좋네. 완성!
맛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지쳤다. 마음 같아서는 그 시청에 있는 진주회관을 가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멀잖아, 이 더운 날. 그래서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로 제가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야! 땅콩버터는 나는 엄청 많이. 우와, 걸쭉해. 진짜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 또 맛있잖아. 왜 안 되지, 카라멜? 뭘 잘못한 거지? 와, 이거는 사과 쌓는 게 일이다. 근데 또 사과가 엄청 많이 수축한대요. 그래서 더 넣어줘야 된댔어. 오! 오! 느낌이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오! 들어갑니다. 이 넣은 것도 보니까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 더 들어가 줄 수 있잖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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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네 버틸 수 있어? Nope. 하나는 아닌가 봐요. 어우, 지금 갑자기 엄마가 서울 올라왔다 해서 제가 너무 급해요, 마음이. 엄마한테 가보려고 마음이 급하네요. 거의 엄마가 저를 헤이구글로 알고 있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어느 동네 맛집 알려달라고. 아니, 있잖아요? 사과를 많이 쫀다고 많이 넣어라 해가지고, 쑤셔 넣어라 해가지고 제가 쑤셔 넣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쑤셔 넣었나봐요. 좀 들어가 주겠니? 아, 뜨거! 아, 뜨거! 아휴, 비가 1km. 그래서 어제 무릎이 아팠나 보다. 빛이 없어서 반바지 입었어요. 이제 피부도 회복해가는 중. 이제 껍질이 다 일어날 거래요. 이거 약간 지금 할 말을 잃게 만드는 비주얼인데 이거 맞는 건가? 이렇거든요? 내 건 썩은 거 같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먹었을 때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그죠? 이게 뒤집었을 때가 핵심이잖아요? 잘라서 한 조각 먹어보긴 해야 되잖아요? 우와! 와, 뭐야? 너무 맛있잖아? 이거 파이가 너무 맛있다.
완전 맛있잖아. 이렇게 잠시 냉장고에 넣어주겠습니다. 흐르지 마. 아, 미쳤다. 미쳤어요, 단면. 진짜 맛있었으면 좋겠다.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퍽퍽할 것 같다. 시럽을 좀 더 쓸걸. 이제 병원을 그만 와도 된대요. 오늘 처방받은 약 먹고 오늘 처방받은 약만 바르면 이제 금방 각질 떨어지고 회복이 될 거래요. 날이 너무 좋은데 골프 얼른 치고 자전거를 좀 탈까 합니다. 아, 예쁘잖아. 골프장. 이렇게 골프를 칠 건 아니고 옷을 따로 가져오긴 했어요. 얼른 치고 오늘 나가야 돼. 땀이 엄청난다. 날이 너무 좋다. 오늘 골프장에 사람이 없네요. 원래 바글바글한데. 어제 좀 짜고 단 음식들을 밤에 친구들이랑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얼굴이 부었어. 큰일이다. 눈이 안 떠지는 거 아침에. 저 진짜 안 붓거든요. 제가 지금 무릎 수술하고 피부과 치료까지 항생제를 진짜 끊임없이 먹고 있어서 간이 점점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 제가 붓기 시작했다니까요, 이제. 와, 풍경이 말도 안 되게 예뻐. 아, 뭐야, 오르막이잖아. 야! 야! 이제 이 염증약이랑 알레르기 약만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 말고 이걸로 바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차도가 있다 하면 더 이상 안 오고 이것만 바르면 된다 하셨고 차도가 없다 하면 한 번 더 오라고 하셨어요. 어제 제가 만든 케이크. 어제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와가지고 제가 요거를 반 먹었었거든요? 근데 맛있는 거지 이 하나하나를 되게 얇게 밀었다 생각했는데 굽고 나니까 되게 커졌어요. 한 번 더 만들면 난 더 잘 만들 자신 있어. 다음에는 좀 미니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 좀 하려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어제 왔던 동생은 제가 이거 사진 찍어보냈더니 인절미 케이크냐고. 매도빅입니다, 여러분. 에어로타가 왜 저렇게 세게 돌아가지?
집에서 편히 누워있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저 여기 있어요. 아니, 땀을 흘려서 침대에는 눕기 싫은데 눕고는 싶어서. 그리고 벤치 의자에 앉아봤는데 되게 편하네요. 머리는 약간 이렇게 의자에서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불을 직방으로 받지 않기 위한 꼼수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 되게 하찮아 보이네.